궁금하냐? 물어보게. 삐약삐약. 아, 이번에는 약간 두 분 예, 조류 쪽으로 다가가시네요. 이무구 박사님이 좋아요를 누르셨어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나눴던 게 네. 노령견 특히 저희가 이제 좀 아프고 맞아요. 치료와 관심이 필요한 강아지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노령견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신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신부전처럼 또 위험한 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장병이요. 심장. 예, 비슷하죠. 단어가 비슷해가지고 예. 가끔 이제 저희가 발음이 좀 꼬이면 네, 신장이요, 심장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네,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그 저번에는 이제 신장이었고 이번에는 네. 심장입니다. 심장. 네. 심장.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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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my heart. 뭐 제가 전공은 아니라 잘 모르지만 뭐 둘 다 뭐 중요한 부위인 건 확실한데 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했을 때 신장보다는 심장이 한 저는 10배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가치를 따질 수 없지만 일단 심장은 멈추면 죽으니까. 그쵸. 심장도 멈추면 죽긴 합니다. 둘 다 비슷해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둘 다 시효. 둘 다 소중합니다. 그쵸. 신부전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심장이다 보니까 맞아요. 저희들도 가끔 가다가 이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답답함, 갑자기 이 저림 이런 걸 느끼시거든요. 네. 이 강아지들도 이 증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강아지도 있어요. 있죠. 어떤 증상? 강아지도.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표현을 못 하고요. 네. 강아지들은 주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기침이에요. 기침이요? 그다음에 운동을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조금만 움직이면 애들이 그냥 이렇게 이제 맞아, 맞아. 기침을 천식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 약간 기침이나 약간 이 체력이 좀 급하게 저하되는 친구들이 맞아요. 약간 심부전에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 가끔씩 이렇게 살짝 기절했다가 일어난 애들. 기절이요? 뇌 혈류 공급이 안 돼서 그렇죠. 심장이 안 좋은 애들은 살짝 이렇게 기절을 했다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개가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나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아, 그게 약간 진짜 갑자기 좋은 거랑은 다른 느낌이라서 사지 말단이 조금 차갑게 느껴지는 경우도 사실 조금 의심을 해보긴 해야 돼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애를 안았을 때 뭐 심장이 되게 빨리 뛰네 라고 느끼는 것도 이제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심장이 빨리 뛰고 약간 이 다리들이 좀 차갑고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기절을 하는 경우나 안았을 때 심장이 좀 빨리 뛴다 체력 저하까지 기침 가장 중요한 게 기침 다양한 증상은 이제 알 것 같아요. 오히려 신부전은 걸리고 나서야 아는 경우가 많다고 맞아요. 했는데 신부전은 정말 미리 저희에게 좀 사인을 많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조금 증상이 보였어요. 병원에 데리고 옵니다. 네. 어떤 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나요? 그냥 기본적으로 정진해서 심자음이 좀 들린다거나 아니면 심장이 좀 불규칙하게 뛴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엑스레이 촬영을 들어가 보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보호자분들이 왜가 갑자기 밤에 기침을 많이 해요.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 기관지랑 심장이 커져서 울리니까 기침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낮과 밤에 압력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조금 더 기침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과학적이네. 진짜 이게 눌리니까 기침을 하게 되는 거였군요. 그럼 좀 궁금한 게 이 신부전 물론 뭐 종의 차이도 있겠지만 대형견과 소형견 중에 조금 더 많이 병에 걸리는 종이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많이 걸리는 종이 말티즈. 그 다음에 치와와. 카발리안 킨 찰스 스파니엘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질환이 있어요.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심장 관리를 해야 되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소형견들이 대형견보다 심장 질환이 훨씬 많고 네네. 그다음에 수컷이 암컷보다 1.5배 정도 더 확률이 높아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밝히고 있는 중. 왜 수컷이 조금 더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안 됐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보이고 있어요. 심장병은 확실히 이제 많다고 느끼는 거는 되게 통계적으로는 어쨌든 사망을 일으키는 질병 중에 2위 정도? 2위요? 될 정도로 엄청 1위는 암. 암. 아 강아지들도 암이 네. 있죠. 네. 아 역시 정말 사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족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게 암인지 심장병인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이 동물 의학, 이 수의과가 이게 발달이 되기 전에는 수의학이 발달되기 전엔 몰랐던 게 이제 점차 그렇죠. 알아가고 있고. 그럼 이 치료법이나 이 예방법이
사람들의 심장이 아플 때 하는 거랑 똑같습니까? 네, 거의 똑같다고 볼 수 네. 있어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나요? 일단 검사는 엑스레이랑 심장 초음파랑 이제 심전도랑 이제 혈액 검사랑 이제 여러 가지 기본 검사를 필요로 하고요. 네네. 이제 검사하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심장에 대한 이제 단계 평가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스테이지가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스테이지가 A, B, C, D로 나눠지는데 네네.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위는 있지만 뭐 심장에 문제가 없는 경우 그럴 때는 치료가 할 필요가 없고요. 뭐 약간 의심만 날 증상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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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이 없다고 보시면 그다음에 돼요. 이제 스테이지 B에서도 이제 혈액 그 심장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네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이제 약물 치료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의 이제 심장 상태, 그다음에 임상 증상, 그다음에 심장 초음파에서 심장 안쪽에 생겨 있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네네. 이제 그때부터 약물 처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 B단계부터는 약물 처치를 네. 조금씩 들어간다라는 네, 말이군요. 약의 단계가 조금씩 나눠져 있기는 한데 네. 그 상태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저희 약물을 변경을 하거나 용량을 조절을 하죠. 저 개인적으로 C랑 D는 어떻게 해야 되는 단계인가요?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성으로 심장이 안 좋아지는 거, 만성으로 심장이 안 좋아지는 건데 이것도 이제 그 심장 초음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심장이 내강에 얼마나 변화가 있느냐, 뭐 이제 LAAO 레이시오라고 해서 심장 초음파를 했을 때 심장의 그 내강 사이즈의 차이라든가 비율을 예, 예. 이제 측정을 해서 이제 약물을 처방을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예, 예. 아니 다 충분히 네. 이해가 되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D 같은 경우에는 네. 표준 치료에 그 불응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병은 이렇게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네. 약물의 반응이 거의 잘 안 나타나는 정도. 이미 약물로도 힘든 단계. 네. 약간 심장이 어쨌든 계속 운동을 하는 근육 덩어리거든요. 네. 근데 이 근육은 사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심장병이 생기면 얘가 온몸에 피를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한 번 해야 될 걸 한 두세 번씩 해버리니까 근육이 그렇지. 커지는데 그때 이 근육이 이제 반응을 저희가 헬스를 할 때 트레이닝 할 때도 이렇게 움직였을 때 반응이 없는 경우가 한 번씩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경우가 사실 엔드 스테이지 갔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네, 맞아요. 왠지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 소형견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심장이 피를 온몸으로 뻗어내는 기관인데 대형견은 아무래도 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조금은 커져도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소형견은 몸도 작은데 이걸 여러 번 뽑으니까 아, 문제가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어, 맞아요. 맞습니까? 네. 다리 한번 살짝 볼게요. 그러면 치료법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스텝을 네 가지로 해서 배웠어요. 그러면은 D단계면은 사실 치료가 조금 힘든 상태라. 아니요, 그래도 치료는 가능하고요. 아, 근데 아니요.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약간 되게 얇은 유리병 같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극을 받거나 흥분을 하게 되면 심장이 갑자기 멈춘다거나 네네. 아니면 폐부종이 금방금방 생긴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분하거나 뭐 과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되게 조심조심 네.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약물을 꾸준히 처방을 해주셔야 맞아요. 돼요. 꾸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 A, B, C, D 단계마다 당연히 비용도 차이가 많아지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항상 건강검진에서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게 오래 살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제 좌심과 우심이 있잖아요. 네네. 그쪽에 이제 혈압들이나 이런 이제 작용들이 어디가 커져 있느냐에 따라서 약의 종류가 좀 달라지고 이 약들이 딱 고가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심장병을 관리할 때도 사실은 비용이 조금 들어가죠. 들어가게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 심부전에 안 걸리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 예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심장병을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은 사실은 좀 어렵고요. 네네. 이제 조금 덜 늦게 오게 하거나 덜 오게 하는 방법은